실컷 즐겨놔. 잘 세우면 그대 목숨은 내 것이니까. 피도, 살도,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걷어주지. 누구시죠? 보시다시피 전 반류스타 모태갑. 반가워요, 서선제. 진짜 뭐냐고! 그대의 갑 오브 갑. 야, 이래서 진짜 악마가 많은구나. 지난 10년간 좋았잖아, 우리. 악마 새끼가 진짜. 방금 그거 좋아. 악마 새끼, 발음이 섹시해. 근데 왜 하필 나죠? 제 거예요. 제 노래라고요. 그런 걸 가지고 재능이라 생각하지 말아요. 불쌍해 보이니까. 옳은 결정은 없어. 그 결정을 옳게 만들면 되는 거야. 내 회사 갖고 장난치지 마시라고.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요? 여기 서 있는 사람 모태강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? 아티스트가 영혼 빼앗기면 뭘로 음악하나? 그걸 모르고 계약했나? 10년 뒤 영화를 팔면 어떻게 되나? 더 이상 영감이 안 온. 내 영혼에 손가락 하나만 대봐. 너 이거 계약 파기야. 그래 그럼. 아, 그래도 돼? 최고를 맛본 자는 결코 내려올 수가 없어. 다시 서동촌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어? 그대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. 영혼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?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.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불렀으므로.